안녕하세요, 꿈돌잉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남자 디자이너와 여자 디자이너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다른지, 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페미니스트도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뭐탈 코르셋이라든지,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남자와 여자는 두부 가르듯이 탁 갈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쟤는 남자, 쟤는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남자이지만은 뭐 부분적으로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100% 남자, 물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남자인 사람도 없고 100% 여자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퀄리즘?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 없다. 일단은 제 경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성향은 사실 원시시대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 가부장적인 사회를 띠고 있거든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잖아요. 또 시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사냥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모험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말 타고 다닌다든지, 돌아다니면서 활을 쏘다든지, 아니면 창을 던져서 막 이렇게 사냥감을 잡는다든지, 어떤 그런 사냥 본능이 좀 있죠. 만약에 고양이들처럼 뭐 암놈도 뭐 사냥을 하러 다니고 수컷도 사냥을 하고 다녔었다라면은 뭐 그런 상황은 없었겠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구조가 이제 좀 발달하죠, 그쪽으로. 그래서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원시는 발달하는데 시야각이 발달하지 못해요.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거를 잘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물을 잘못 봐.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찾는 거는 사실 남자들이 잘 못하거든요. 여자들은 좀 근거리에 광각 시야를 갖고 있고, 남자는 멀리 있는 거를 좀 많이 보고. 인정하시나요?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언제 많이 느꼈었냐면은 저희 엄마랑 아빠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일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내내 이렇게 있을 경우 일단은 집에 딱 왔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를 살펴요. 그래서 뭐 설거지 통에 뭐가 있는지, 뭐 바닥 상태는 어떤지 막 이런 거를 살피거든요. 근데 싱크대 통을 먼저 봐요. 그리고 설거지 통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왜밥안 먹었어? 설거지 통에 뭐가 있다라는 거는 제 흔적이란 말이에요. 제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 저는 밥을 먹었다라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밥 먹고 제가 설거지해서 이렇게 올려서 정리 다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안 믿어요. 왜? 나는 밥 먹고 설거지를 안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몇십 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설거지를 할줄 알지만은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나한테 설거지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왜밥안 먹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설거지 통에 뭐가 있던 말건 밥 먹었어? 이 얘기부터 나와요. 왜? 설거지 통을 안 봤으니까. 아, 봤어도? 왜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말 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라도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여자친구도 저희 제 엄마랑 비슷한 성향을 가져요. 제가 이제 보통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여자친구는 이제 보통 8시 돼서 퇴근을 해서 오면은 꿈돌이 밥안 먹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설거지 통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제가 책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청담부스 쪽 계열은 다 남자예요. 저도 디자이너 남자죠. 청담부스 대표도 남자예요. 그리고 제 책을 디자인하시는 분도 남자예요. 남자, 남자, 남자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떤 과정이 생기냐? 이 남자 디자이너들이 작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제가 책을 이제 원고 작업을 하는데 보통 2달 정도 걸려요.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책을 엄청 빨리 쓰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분한테 제가 주잖아요. 근데 제가 원체 인디자인으로 먼저 이렇게 다 베이스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분이 디자인하는데 일주일, 이주일 걸려요. 한 보름?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맘먹고 책을 쓰겠다 그러면은 한세달 안에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쇄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책을 그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 오타를 안 봐요.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이제 문맥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디자인만 쭉 하고 끝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림 같은 거에다가 뭐 잘 안 보이면 이제 화살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 같은 거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을 쳐놓는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같이 만약에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이미지를 옮기면 그 그림 벡터까지 같이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같이 안 옮기고 그림만 옮기더라고. 아, 그 혹시라도 또 그럴까봐 제가 그룹을 잡아놓긴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룹 지는 거를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꼭 하나씩 이렇게 옮겨놓더라고. 제 책에 이제 검수자는 여자인데 저희 책에 꼼꼼함은 걔가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꼼꼼하지 못하면은 또 오타가 나오고 또 띄어쓰기 이상하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걔가 없었더라면은 책이 완전 개발새발이 나왔었겠죠. 예전에 한번 여자들하고 책 작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쪽 출판사 대표도 여자였고 디자이너 분들도 여자였고 이제 저만 남자인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 작업을 한 두 달 정도 해갖고 끝냈어요. 끝내갖고 원고를 인디자인 예전과 다른 똑같이 그냥 인디자인 파일로 이렇게 줬죠. 그 줬더니 깜깜무소식이야. 한 달 지났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 뭐 기다려 보자 뭐 하고 있겠지. 그래서 두 달이 지났어. 이게 너무 늦는데? 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왜 책이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말아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난 지금 말아먹었으면 지금부터 또 한 달 정도는 더 걸리겠지?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네 달 걸렸나? 그 책이 나오는데? 일단 뭐 근데 그 문제는 그 디자이너 분이 약간 미숙했던 것도 있긴 했는데 이제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엄청 꼼꼼했어요. 제가 뭐 띄어쓰기 막 잘못하고 글씨 이상하게 쓰고 문맥을 다 봐줬어요. 그래서 뭐 검수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는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았는데 일단 느렸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들이랑 디자인을 한 책이 조금 되게 늦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시작을 원고 마감을 한 10월 달 또 안 돼서 제가 마감을 해갖고 줬는데 책이 출간된 건 한 3월 달 뭐 그때 나왔으니까 꽤나 오래 걸렸어요. 아 이건 조금 여자하고 디자인하면 이런 거는 조금 힘들구나 라는 걸 느낀 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맞아. 인쇄를 넘기는 날. 난 다 넘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시쯤? 원래 보통 한 5시, 6시쯤은 이제 그게 마감이에요. 인쇄소. 한 3, 4시쯤이면은 다 넘겼겠지 했는데 그때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표지 디자인한 거 두 개를 딱 보여주는데 선생님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차이 없는데 아 이거 왜 아직도 안 넘겼어요? 빨리 넘기라고. 그냥 아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빨리 넘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자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좀 꼼꼼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남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디자인을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바꿔요. 근데 여자는 일단 여러 가지 보고 아 이게 난가 저게 난가 일단 뭐가 이쁘지? 이렇게 막 봐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별 차이 없거든. 아니 뭐 이거 그림 조금 바꿨다고 해서 정말 안 살 사람이 사는 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뭐 그걸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나는 되게 좀 불편했죠. 지금 이제 또 퓨전 360 이거 나오는 건 또 예전에 이제 같이 작업했던 그 남자분이랑 작업을 하는데 그분이랑 작업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저는 이제 그분한테 디자인 컨펌을 제가 말을 해주긴 하지만 아 요거 조금 한 1mm 옆으로 봐주세요. 아 요거 조금 1mm 바꾸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그거 알아서 아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 할 클래스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표지 디자인의 초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글자나 뭐 이런 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림은 한 요런 느낌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것도 1안, 2안, 3안 이렇게 그림 스크린샷 같은 거 넘겨주고 뭐 여기 뒤에는 무슨 글씨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 정도? 뭐 여기는 뭐 어떤 색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초안을 주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서 했다라는 그 느낌을 줘야 되니까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뭐 그렇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수긍하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넘겨요. 뭐 성향이 비슷해서 이제 다만 이제 의도가 제가 정확히 한게 있어요. 정확한 게. 뭐 예를 들면은 퓨전 360의 그 메인 기조색을 보면은 핑크색이랑 파란색이랑 믹스된 그라데이션을 넣는데 그 이유가 제 퓨전 360의 모토는 이 솔리드 모델링과 프리폼 모델링의 조화로운 모델링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권 같은 경우는 솔리드 모델링을 조금 치중된 파란색이 좀더 많이 들어가고 핑크색이 좀 적게 들어간 색이었다라면 요번 책은 프리폼 모델링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솔리드 모델링은 그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핑크색을 위주로 좀 많이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면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바꿀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 그림은 요거 여기서 여기 조금 옆으로 바꿀까요? 아 요거를 요거 말고 조금 그 각도를 좀 틀어서 요거를 넣을까요? 그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반화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일반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생물학적으로는 단을 딱 갈라서 얘기할 수 있어도 성향으로 보다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저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뭐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뭐 댓글을 달아주시고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느꼈던 얘기들을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